자, 그러면 32장 바퀴 깎는 기술의 경지. 우리 교재 쪽수로는 238쪽입니다. 네. 이 아주 유명한 그 장자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그 고사를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장자에 대한 좀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나라 환공이라고 하는 그 춘추 5패 중에 한 명이죠. 네, 그분에게 바퀴 깎는 기술자가 한마디 크게 나무라는 그 장면입니다. 뭐 현실적으로야 뭐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렵겠죠. 아주 그 저 계급을 완전히 전복시켜버리는 통쾌한 장면인데, 그 속에 이 도가사산의 어떤 진수가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널리 인용되는 그런 장입니다. 한번 잘 감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 환공이 당상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뜰 아래에서 바퀴를 깎던 목공이 끌을 놓고 올라와 환공에게 물었다. 참 외람된 이야기죠. 임금님이 당상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뜰 아래에서 바퀴를 깎던 목공이 끌을 놓고 당상에 올라와서 환공에게 물었어요. 감히 여쭙건데 왕께서 읽고 계신 것이 무엇이옵니까? 당돌한 질문이죠. 그러자 제환공이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답변합니다. 성인의 말씀이니라. 그러자 목공이 또 물었습니다. 성인이 계시오니까. 제환공의 답하기를 이미 돌아가셨느니라. 그러자 목공이 나무랍니다. 그렇다면 왕께서 읽고 계신 것은 옛사람의 찌꺼기일 뿐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당돌하게 짝이 없고 어처구니가 짝이 없네요. 그저 환공이 이제 드디어 참다 못해서 한마디 합니다. 과인이 글을 읽는데 바퀴나 깎는 일꾼 주제에 어찌 왈가왈부 따지는고. 네 말이 성립이 된다면 용서해 주겠거니와 말이 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리라. 당연히 죽으려고 지금 뭐 거의 뭐 저 아주 그냥 목공이 대답했다. 신은 그저 신이 하는 일을 가지고 미루어 생각해 본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퀴 깎는 기술을 가지고 제환공이 성인의 글을 읽는 것을 비유해가지고 나무라는 내용입니다. 촉을 깎아 바퀴 구멍에 끼울 때 호흡을 느슨히 깎으면 헐렁거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뾰족한 부분하고 구멍 부분을 꼭 맞춰가지고 바퀴를 꽉 틀어 박아야 되는데, 이제 그 구멍을 너무 크게 파면 헐렁거려가지고 바퀴가 문제가 생기죠. 바퀴라고 하는 건 힘을 골고루 배분해야만 잘 굴러갑니다. 이 바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사실 인류 문명의 발달에 있어서 이 바퀴의 발명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퀴와 더불어 소와 말이라고 하는 가축이 등장함으로써 인류 문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죠. 그러니까 소나 말에 물건을 싣고 가게 되면 멀리까지 또는 많은 물건을 싣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그냥 소나 말 등 위에 실는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양을 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수레에다가 실게 되면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을 싣고 갈 수가 있습니다. 참 바퀴라고 하는 것, 이 둥근 바퀴를 그 인류가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우리는 당연시하지만 이 바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류 문명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퀴 발명이라는 건 얼핏 생각하면 간단할 것 같죠? 통나무를 그냥 옆으로 썰면 바퀴가 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바퀴는 못 씁니다. 왜 그러냐면 터져서 못 씁니다. 그래서 바퀴는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원시 바피를 보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면 다릅니다. 우리 생각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냥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홈을 내서 굴대를 굴리면 될 것 같은 생각인데 이건 안 됩니다. 이 바퀴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터져서 못 씁니다. 터져서 못 써요. 쩍쩍 갈라져가지고 절대로 힘을 못 받습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든 바퀴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세 조각을 내가지고 나무를 세 조각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촉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가운데 굴대를 넣고 굴대에다가 이렇게 홈을 만들어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저것이 원시 바퀴죠. 물론 맨 처음에 최초의 바퀴는 아마 통나무를 옆으로 잘라가지고 저런 식으로 만들었겠죠. 그러나 오래 못 씁니다. 그래서 이 바퀴를 깎는 기술은 대단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였고요. 주역이라는 책을 보면 수레바퀴가 빠졌다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왜 나오는지 저는 처음에 궁금했는데 장자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아주 고도의 기술자가 잘 만든 바퀴가 아니고는 수레바퀴가 아마 자주 빠지거나 문제를 일으켰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 환공 밑에서 이 목공이 지금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이 당대로서는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비록 천민이긴 하겠지만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쳐보는 거죠. 이게 그냥 큰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퀴는 또 비약적인 발전이라는 것이 언제 비약적으로 발전하냐면 주위에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나무를 덧대가지고 이렇게 이런 이제 그러니까 자전거 바퀴나 옛날 수레 그저 우마차 바퀴요 우마차 바퀴처럼 만드는 이제 저 기술이 중요한데 금 쇠퇴를 바깥에다 두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쇠퇴를 두르면서 이제 바퀴가 대단히 견고해졌죠. 그래서 쇠퇴를 두를 수 있는 것은 철기 시대에 들어와서 가능한 일이죠. 철기 시대에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바퀴 그 가장자리에 쇠퇴를 대면서 바퀴가 수레가 대단히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노자에 보면 30폭이 공일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30개의 바퀴살이 가운데 바퀴통 하나로 모여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30개의 바퀴살 정도가 되려면 굉장히 큰 수레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굉장히 큰 수레의 대표는 진시황릉에서 발굴된 진시황의 그 수레가 있습니다. 그걸 축소한 모형으로 그 안에다 넣어놓은 게 있는데 그 수레가 30폭입니다. 바퀴살이 30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형 수레죠. 그 정도까지 될 정도면 이제 인류 문명이 아주 그 고도로 발달한 그런 정도까지 진행이 된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목공이 자신있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던 것은 그 당대에 아마 이 수레 바퀴 만드는 기술이 오늘날로 말하면 반도체 기술쯤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를 쳐보는 거예요. 목공이지만 목공 주제지만 큰 소리를 지금 칩니다. 촉을 깎아 바퀴 구멍에 끼울 때 홈을 느슨히 깎으면 헐렁거리고 너무 조이게 깎으면 빡빡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아 이게 참 굉장히 그 디테일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디테일한 부분을 그냥 관념적으로 쓴 글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느슨하지도 빡빡하지도 않게 하는 기술은 손에 익고 마음으로 느낌이 옵니다만은 입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참 말을 너무 잘하죠. 네. 손에 어떻게 이걸 감을 어느 정도로 깎으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느낌이 옵니다. 아, 이 정도면 됐다. 이걸 느낌이 온다는 건데 그걸 입으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 이제 서양 같으면은 고도의 정밀 측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했겠지만 동양에서는 아직 이제 그런 측정 기술이 없으니까 미크로, 나노 뭐 이런 단위까지 측정을 한다면 이 문제가 해소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문제를 해소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입으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입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미묘한 디테일, 요 미세한 차이를 어떻게 내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이에 수가 있으나 신은 제 자식에게조차도 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실감이 나네요. 네. 내 자식에게도 내 기술을 제대로 알려줄 수가 없었다. 신의 자식도 저에게서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나이 70이 되도록 바퀴나 깎고 있는 것입니다. 70살이면 이 당시에는 굉장히 오래 사는 거죠. 70세. 60이 환갑이면 뭐 이 당시에 동네 잔치를 했었을 텐데 70세까지 이 목공은 살았다는 것은 이분이 단순히 기술자 정도가 아니라 기술이 예술로 발전하고 예술이 도의 경지로 이르렀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나이가 70이 된다는 거죠. 아마 옛사람도 그 수를, 다시 말해서 그 방법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죽었으리니 임금께서 읽고 계신 책도 고인의 찌꺼기일 뿐일 것입니다. 이거 참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재환공이 할 말이 없게 만들었어요. 해제를 보겠습니다. 바퀴 깎는 기술의 경지는 장자에 실린 여러 우원 중에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제환공은 춘추 5패 중에 한 사람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논어 헌문편에 보면 진문공은 속이고 바르지 않았던 사람이다. 제환공은 바르고 속이지 않았다라고 해서 공자도 칭찬을 했던 분입니다. 아마 제환공이 초나라를 칠 때 진문공이 우리나라 공격대처럼 음모나 속임수를 쓰지 않고 대의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공자가 높여 말한 것이다. 이 제나라, 제나라가 중요한 나라입니다. 제나라, 노나라 위에 있던, 발해만 연안에 있던 국가입니다. 제나라. 이 장자에는 제나라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다음편에도 이제 또 북해가 나오는데 황하가 동해로 흘러들어가가지고 만난 바다가 북해입니다. 요새로 말하면 발해죠. 발해. 그것도 역시 제나라 지역입니다. 장자의 중요한 소스 중에 하나가 제나라 또는 발해만 연안이라는 거고요. 제나라나 발해만 연안은 예전으로 치면 고구려 영토였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였어요. 그 점을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도가서상은 오히려 우리나라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훨씬 도가서상이 친밀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 정정당당하고 서슬퍼런 제환공이 점잖게 성현의 글을 읽고 있는데 미천한 일꾼이 그 어리석음 신랄하게 꼬집는 이 장면은 명장면 중에 하나이다. 여기 이제 원문 번역에서 내가 그 고민했던 문제를 여기다 썼습니다. 달다, 쓰다 라는 말을 썼는데 이 달다, 쓰다는 미각적인 표현이죠. 맛이 달다, 달감, 쓸고 씁쓸하다 이 말이죠. 촉이 홈에 맞지 않아서 헐거운 것을 달다라고 했고 빡빡한 것을 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문적으로. 네. 이게 한문이 이런 점에서 참 중의적으로 쓰이는 그런 재미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 뭘 말하냐면 한문의 한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한문은 어휘가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글자가 뭐 몇만 자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원시시대 때 이야기고요.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다양한 현상들이 자꾸 만들어 복잡 미묘, 다양 현상들이 자꾸 만들어지는데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자로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빌려다가 쓰거나 아니면 성어를 만들어버리면서 새로운 그런 사태나 의미들을 담아가지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말을 자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죠. 달다가 쓰다가 헐겁다와 빡빡하다의 의미로 쓰여지게 되는 것은 그 어휘가, 한자 어휘를 자꾸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배울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가버린다는 거죠. 이제 그런 본질적인 한계 문제를 여기에서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우화는 결국 유교 경전이 성현의 본뜻을 담아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근거해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위정자들의 어리석음을 꼬집으면서 유교의 이데올로기가 현실과 민중으로부터 유리되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선생이 제자의 손을 잡고 바퀴통을 끼워주면서 직접 가르쳐줘도 바퀴 틀 하나 맞추기 어려운데 그것을 글로 써서 따져서 될 일인가? 더구나 아버지같이 자식에게 가르쳐줘도 요령을 터득하지 못하는 판에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지어진 책 속에서 도를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인지를 이 짧은 글은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책을 안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문제죠. 예. 책을 보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 인식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책을 안 보면 더 무식해질 뿐이죠. 예. 이 장자가 말하려고 하는 그 행간을, 예, 그 언어의 뜻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권 책이 하편으로 갑니다. 이제 이 책의 내용도 이제 절반을 이제 넘어가게 되네요. 33장 운동의 원인. 이 장은 전통시대에 우리 선인들이 얼마나 과학적인 사유를 할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감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은 움직이는 것인가? 땅은 가만히 있는 것인가? 네. 아, 참 하늘이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이게 천둥소리죠. 땅이 가만히 있는 것인가? 역시 천둥소리인데 이게 천둥소리 맞는 건가? 지동소리 맞는 건가? 이 장자시대에 벌써 이 문제를 질문을 제기한 것을 보면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땅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말이죠. 도대체 하늘이 움직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네. 아, 이 정말 무슨 뭐 과학적인 관찰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직관적으로 장자는 이 세계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하늘이 움직이는 것인가? 땅이 가만히 있는 것인가? 네. 해와 달은 자리를 다투고 있는 것인가? 네. 해와 달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낮과 밤이 바뀌고 또 달이 우리가 달이 떠 있지만 사실은 해 때문에 안 보이는 경우가 절반이에요. 네. 달이 떠 있지만 태양빛이 밝아가지고 안 보인다고 태양이 지고 나서는 이제 달이 보이는 거죠. 그걸 다툰다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해와 달의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뭔가 회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들이 싸우고 있는 것인가 해와 달이? 해와 달의 관계는 뭘까? 이게 참 해와 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참 아주 미묘한 그리고 정밀한 그 기계장치의 그 두 가지 요소죠. 해와 달은 정말 다른 행성에서는 볼 수 없는 정말 지구만이 가지고 있는 묘한 그 천체입니다. 태양은 간단히 말하면 달의 크기의 400배랍니다. 400배. 그 비교할 수 없는 크기죠. 달하고 태양의 크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연인지 필연인지 알 수 없지만 태양과 달의 거리가 역시 400배, 달이 400배가 가까워. 그래서 태양과 달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게 이제 개기일식이나 개기월식, 개기일식이죠. 개기일식이 일어날 때 보면 이제 금환일식이 일어날 때도 있고 개기일식이 일어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해와 달의 거리가 완전히 똑같게 이렇게 400배씩 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커질 때도 있고 약간 가까워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금환일식 같은 것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동그란 천체가 400배가 큰 천체가 400배가 가까운 달이라는 천체에 의해서 완전히 가려진다는 똑같은 크기로 보인다는 것은 이 지구에 있어서는 참 아주 묘한 지구라는 행성이 가지고 있는 묘한 특징이죠. 다른 어떤 행성에서도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와 달을 중심으로 해서 음양사상이 발달을 하죠. 음양사상이 해와 달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을 합니다.
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역 철학에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해와 달이라고 하는 두 천체 모양으로 음양이라고 하는 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다양한 견해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간단한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누가 이를 주관하는가? 이 너무 묘하지 않습니까? 해와 달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지 않고 두 천체가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묘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걸 누가 주관하는 존재가 있는 것인가? 예. 그 19세기에 오면 그 서양 어떤 그 성직자, 신학자가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떨어진 시계의 비유라는 말을 했어요. 떨어진 시계의 비유. 무슨 말이냐면 길을 가다가 우리가 시계를 주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시계를 발견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 정밀하게 돌아가고 있는 시계를 보며 우리는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짐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떨어진 시계의 비유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천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구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원성 신의 움직임들을 보면 너무나 정밀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정밀하게 움직이는 천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만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떨어진 시계공의 비유예요. 이 지금 누가 이를 주관하고 있는가, 누가 이를 메워놓고 있는가, 누가 하질없이 이를 움직이고 있는가, 혹은 어떤 기계장치가 작동하고 있어서 멈추지 못하는 것인가, 혹은 자동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서 스스로는 멈출 수 없는 것. 이게 19세기에 와가지고 영국의 신학자가 말한 떨어진 시계공의 비유를 이미 BC 500년경에 장자는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아요, 그 얘기랑.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시계공의 비유를 제가 염두에 두고 이 기조를 해석했기 때문에 너무나 흡사하게 번역은 됐습니다만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밀하게 만들어진 천체는 누가 만든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냥 자연 상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신학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창조주, 절대자의 존재를 이제 증명하는 그런 이제 비유로 쓰이게 되는데 장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하여튼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어요. 이 문제 제기하는 그 계기는 이 지구와 일월이라고 하는 물론 일월성 신이 이제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아주 이 뭐랄까 아주 미묘한 아주 이 섬세하고 정밀한 시계보다도 더 정밀한 이 천체의 움직임을 두고 지금 장자는 물어보는 겁니다. 예. 도대체 하늘이 움직이는 것입니까? 땅이 움직이는 것입니까? 해와 달이 자리를 다투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이걸 주관해주고 있는 겁니까? 예. 이게 지금 기계장치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연으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까? 아, 이건 정말 예. 이 당시로서는 정말 최고 수준의 과학적 질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중국의 과학 문명이 있는 것은 도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조센 리담이라고 하는 과학사가가 얘기를 했다는 말. 예. 이런 문제의식은 육아에서는 좀 찾아보기가 어렵죠. 육아에서는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불경스럽다는 얘기부터 나올 거예요. 불경스러운 질문입니다. 그걸 뭘 의심하고 그걸 기우라고 비웃었잖아요. 기우.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라고 걱정했더니 기나라 사람이 기가 둘러싸여서 절대 무너질 일 없다. 무슨 기가 둘러싸여서 절대로 무너질 일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죠. 예, 기나라 사람의 근심은 정당한 것이었죠. 예. 자, 구름이 비가 되는가, 비가 구름이 되는가. 이게 이제 증발작용, 비의 그 물의 순환, 대기의 순환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누가 비를 일으켜 내리게 하는가? 누가 일 없이 장난치면서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바람에 대해서 보시면 이건 이제 기압의 문제죠. 요새 같으면 이제
시베리아 계단, 뭐 북태평양 계단, 무슨 뭐 저 뭐 대기압과 이제 고기압과 저기압의 움직임 뭐 이런 것들 문제죠. 바람이 북쪽에서 일어나 한 번은 서쪽으로 불고 한 번은 동쪽으로 불고 위에서부터 이리저리 불어대는데 누가 이것을 내쉬고 들이쉬고 하는가? 바람이 도대체 왜 일어나느냐는 거죠. 그리고 한 방향으로 부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해요. 계절풍이라는 게 있죠. 계절풍. 특히 뱃사람들이 계절풍을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죠. 계절풍. 네. 도대체 이게 어쩌면 이렇게 일정하게 바람이 이리 불었다 저리 불었다 이렇게 방향을 바꿔갈 수 있느냐는 거죠. 누가 할 일 없이 바람을 펄럭이고 있는가? 감히 묻건데 무슨 까닭일까? 무함소가 대답했다. 이 무자를 쓴 걸 보면 무당계통의 사람, 그러니까 무당이라고 하면 오늘날 생각하는 무당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이게 사하고 무라고 하는 그 직관이 고대의 그 직관을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예, 전사후무라고 해서 왕 앞에는 사관이 있고 왕 뒤에는 무관이 있어서 왕의 정책을 자문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예기라는 책에 보면 나와요. 무하고 사는, 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그 사학자, 역사학자고, 무는 오늘날로 말하면 과학자에 해당될 텐데, 이게 이제 과학이라는 거하고 무라고 하는 그 하는 직능이 좀 달라가지고, 이게 과학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폐는 있습니다. 아무튼 직관력으로 다, 직관력을 동원해서 왕을 보좌해주는 벼슬이죠. 무함소. 그래서 이걸 무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 아주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지식인의 두 종류가 있어요. 무하고 사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무는 주로 점을 치는 사람이에요. 점. 사는 지나간 과거 역사를 가지고 왕에게 정책 자문을 해주는 사람이 사고요.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과학자를 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책실장. 정책실장인데요. 이제 무하고 사는 근거하는 소스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사는 역사를 소스로 삼아 가지고 이제 그거에 근거해서 자문을 해주는 거죠. 뭐 북한에서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역사를 뒤져가지고 아 몇 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언제는 무슨 일이 있었고 뭐. 뭐 쿠바 사태 때는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정책 자문을 해주는 거. 무는 점을 쳐가지고 정책 자문을 해주는 거죠. 북핵 문제를 점을 쳐보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책 자문을 해주는 거. 이 무라고 하는 역할, 점이라고 하는 역할은요, 과학과는 정반대인데 사실은 과학이 하는 일을 해줬습니다. 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과학이 하는 일을 점이 대신을 했었어요. 진시황의 분석행위에서도 불태워지지 않은 책에 의학책, 농학책, 점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세 가지는 다 과학서이기 때문에 과학서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불에 안 태웠다는 거죠. 무함소가, 무당인 함소가 대답했어요. 자, 이리 오게 내가 자네에게 말해주리라. 하늘에는 오운육기가 있어서 아, 이게 이제 기운의 작용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거네요. 기운의 작용을 가지고 제왕도 이에 따르면 다스려지지만 이를 거스리면 흉하게 되네. 홍범구주의 일도 이를 통해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홍범구주라는 건 뭐냐면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임금을 몰아내고 13년 동안을 다스린 뒤에 기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기자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물었어요. 그러자 기자가 아홉 가지 그 카테고리를 들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홍범구주입니다. 그래서 홍범구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아홉 가지 법도, 아홉 가지 방법,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 홍범구주도 오운육기를 통해서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덕이 갖추어지게 되며 이 세상을 환히 비춰서 온천하가 그를 추대하게 되니 그를 왕이라고 부르는 것이라네. 이 무함소의 답변은 이게
아까 제가 과학자라고 일종의 과학에 해당된다고 말을 했는데 점을 치는 사람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과학적이에요. 오운육계를 가지고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과학이론이죠. 네. 오운육계입니다. 뉴턴의 뭐 법칙, 케플러의 법칙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오운육계라고 하는 것은 전통시대의 과학 법칙이었죠. 자, 해제를 보겠습니다. 이 세계를 움직이는 우주의 주제자가 누구인가? 천지일월의 운동의 원인은 무엇이며 자연현상을 추동하는 원인자는 무엇인가? 이는 철학적 질문이고 형이상학의 문제이다. 이 물음에 대해 장자는 신비주의로 빠지거나 초월적 절대자를 상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운육계와 같은 자연의 변화와 운동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워요. 오운육계는 자연 변화의 배후에 있는 기라는 실체를 분류한 것으로 한의학에서 매년마다 바뀌는 천기의 변화를 음양오행 관계로 설명하는 일종의 기계론적인 이론이다. 오운육계 개념은 육서성의 주석을 인용한 것이긴 하지만 이 책의 원 주석자는 육서성이라고 하는 명나라 말기의 도사라고 했죠. 세계의 운동을 상제나 신의 조화라고 하지 않고 동양의 전통 과학으로 설명하려 한 이론이라고 볼 때, 권외 역시 과학적이고 합리주의적 사상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 이제 공감을 했으니까 이 권외도 이 귀절을 이제 초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음악의 경지입니다. 도가에서 음악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볼수 있는 중요한 도장입니다. 국문성이 황제에게 물었다. 황제는 이제 삼황오제 중에 황제죠. 중국 고전에서 황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황제 대부분이 이 누를 황자 쓰는 황제입니다. 진시황 할때그 임금 황자 쓰는 황제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명사가 아니죠. 황제란 이름 자체도 진시황부터 이제 만들어 썼다고 그 전에는 그냥 다 왕이라고 불렀죠. 왕이라고. 근데 이제 진시황이 황제라는 그 호칭을 새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마치 일본 사람들이 뭐 천황을 만들어내듯이 옥상과학으로 또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황제라는 개념을. 원래는 왕이죠. 그냥 왕이었어요. 제왕께서 함지의 음악을 동정의 들에서 연주하게 했습니다만, 네. 함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요임금이 지었다는 악곡의 이름인데, 또 일설에는 황제가 짓고 요가 덧붙였다.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고대의 성왕이 지었다고 하는 전설적인 음악이죠. 뭐 음악이라고 하는 건 역시 이제 뭐 악하고 소각 뭐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이제 악에 이제 해당되는 아주 그 클래식 중에 이제 정말 오래된 클래식이죠. 제왕께서는 함지의 음악을 함지란 뜻은 원래 이 뜻은요. 부상에서 해가 떠가지고 서쪽에 있는 함지로 해가 진다고 하는 해가 진다는 곳에 있는 전설적인 바다 이름이 함지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서글픔을 노래 부른 거겠죠. 함지라는 음악, 이 이름 자체를 가지고 추리를 해본다면. 네. 저는 처음에 듣고는 두려웠고, 아, 음악 소리를 듣고 두려웠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즐거워지거나, 기쁘거나, 또는 뭐 슬프거나 이런 게 아니라 두려웠다는 거예요. 다시 들을 때는 정신이 아득히 풀어졌다가, 아, 이게 뭔가 인간의 내면 세계에 깊숙이 울림을 주는 그런 소리인가 봅니다. 저는 처음에 듣고는 두려웠고, 다시 들을 때는 정신이 아득히 풀어졌다가, 마지막으로 듣고는 정신이 없어서 뭐가 뭔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혼동 상태에 빠진 거죠. 온 세상이 텅빈듯 말도 나오지 않아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황제가 말했다. 아마 그러했으리라. 나는 인간에 의해서 연주했고, 하늘에 따라 징험을 했으며, 예로서 행했고, 태청에 의해 음악을 세웠느니라. 말을 너무 어렵게 하네요. 연주는 인간이 했지만 징험은 하늘에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징험했다는 건 뭐냐면
하늘의 이치에 부합됐는지 안 부합되었는지를 검증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로서 행했다는 거고요. 예법에 맞도록 음악을 행했다는 태청에 의해 음악을 세웠다. 태청은 소리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주석을 했네요. 그러니까 소리의 근원에 맞도록 음악의 그 윤려 체계를 세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제 음악의 극치를 당신에게 말해주겠다. 먼저 사람의 일로서 응하고 하늘의 이치로서 따르고 다섯 가지 덕으로서 운행하며 자연스럽게 응한 뒤에 사계절을 다스려 모든 만물을 조화하였다. 사시가 차례로 일어나고 만물이 따라 생겨나니 한 번 융성했다가 한 번 쇠퇴하면 문으로 다스렸다가 누로 다스리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따뜻한 어떤 덕으로서 이렇게 사람들을 키워주는 걸 말하는 거고 누라고 하는 것은 엄숙한 기운으로서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을 누라고 말을 합니다. 한 번 맑아졌다가 한 번 탁해지면 음양으로 조화한다. 예. 그 소리가 흘러퍼지면 겨울잠 자던 동물들이 꿈틀대기 시작하니 나는 그들을 천둥을 쳐서 깨운다. 예. 이게 이제 봄이 오면 이제 입춘우수 경칩 춘분청명고구 이렇게 되죠. 입춘우수 경칩입니다. 이게 경칩 무렵의 그 사물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때 이제 천둥을 쳐서 깨운다는 거죠. 춘분 무렵에 입춘우수 경칩 춘분청명고구인데 특히 춘분 무렵에 용이 승천한다는 말이 있죠. 예, 땅에서 잠자던 용이, 물속에서 잠자던 용이 승천을 한다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경칩 다음에 춘분인데 춘분 때 이제 용이 승천했다가 추분 때 다시 하강을 하는 거죠. 그 음악은 맞춰도 끝이 없고 시작해도 머리가 없으며 무시무종이네요. 무시무종이에요. 한 번은 죽었다가 한 번은 살고 죽고 살고가 자유자재야. 죽었다가 살았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한 번 넘어졌다가 한 번은 일어나. 예. 쓰러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다가 또 쓰러지기도 하고 항상 끝없이 변화하니 무궁하게 변화하고 예. 일정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라는 건 변화해야죠. 생사의 어느 한 부분으로서는 파악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대는 두려웠던 것이다. 예. 인간은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원천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예. 변화를 피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그냥 고요하게 자기 살던 대로 안정되게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한시도 고정적이지 않은 것이 이제 자연의 변화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거죠. 나는 또 음향의 조화로 연주하고 1월의 빛으로 밝혔으니 이거 뭐 조화를 무슨 거죠? 피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음향의 조화로 연주를 했답니다. 역시 황제라 말을 뭐 하는 차원이 다르네요. 그 다음에 밝히는 것을 횃불로 밝히는 게 아니라 1월의 빛으로 밝혔대요. 이게 천지를 대상으로 지금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고 있네요. 그 소리는 짧았다가 길며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기도 하여 자유자재로 변화하면서도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이게 변화하면서도 또 통일되어 있답니다. 이게 상당히 모순적인 말이죠. 변화하면서 통일되어 있고 통일되어 있으면서 변화하고 이게 중국 사람들이 잘 쓰는 어법입니다. 네.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하면 싫어하죠. 변화하면 변하고 통일되어 있으면 통일되어 있는 거지 변화하면서도 통일되어 있다라는 이 모순적인 말은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말이죠. 일정한 법도를 고집하지 않는다. 골짜기에서는 골을 채우고 구덩이에서는 구멍을 메우며 예. 그러니까 움푹 패인 부분은 다 채워준다는 말이에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니까 높이 솟아있는 것들은 허물고 패여있는 것은 메우는 거죠. 감관을 막고 정신을 집중해서 일관으로서 기준을 삼았으니
그 소리는 유유히 흘러서 높이 빛난다고 이름 부른다. 이런 까닭에 귀신은 어두운 자리를 지키고 일월성시는 제 궤도로 운행하는 것이다. 마치 음악이 귀신도 자리를 지키게 만들고 천체도 제 궤도로 운행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네요. 네, 음악을 가지고. 참 음악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음악의 세계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다른 음악의 세계. 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런 음악 말고 네. 또 다른 음의 세계가 아마 이분들을 경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는 막다른 곳에서는 음악을 그치고 멈추지 않을 곳에서는 따라 흐르도록 했으니 그대는 생각하려 해도 알 수가 없고 보려 해도 볼 수가 없으며 쫓아가려 해도 미칠 수가 없었으리니 그저 멍하니 텅 빈 공간에서 고목나무에 기대앉아 이러니저러니 따지고 있을 뿐이다. 예. 요 지금 멍하니 텅 빈 공간에서 이러니저러니 따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지식인들을 비판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 논변을 좋아하고 이론을 좋아하는 그 관념적 지식인들을 비판하는 그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잤어요. 고목나무에 기대가지고 이러니저리 따지다가 기운이 빠져가지고 졸려가지고 잠을 자는 모습. 이것을 이제 그 유가나 이 명가의 지식인들을 비판할 때 이런 표현을 잤습니다. 눈으로는 보고 싶은 것을 다 보지 못하고 힘으로는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지 못하니 나의 음악을 얘기할 수가 없구나. 육신을 텅 비워야 이리저리 마음대로 따를 수 있게 되니 이게 육신을 비운다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죠. 인간은 육신을 가진 존재인데 육신을 비우라는 말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게 어려운 말이죠. 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정신적인 어떤 감각, 정신의 그 인식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육신을 버리고 온전히 정신으로 집중해가지고 일체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대도 마음 편하게 따르게 되었기 때문에 정신이 아득하게 풀어졌던 것이다. 이게 처음엔 두려운 이유를 설명했고 이번은 풀어진 이유를 설명해 준 거죠. 네. 자, 세 번째. 나는 다시 아득하게 풀어지지 않은 소리로 연주하고 저절로 그러하게 타고난 명으로 어루만지니 달리는 짐승들과 떨기로 자라는 초목이 모두 다 즐거워서 자신을 잊게 된다. 야, 이거 뭐 인간뿐만 아니라 금수 초목들이 모두 다 즐거워서 자신을 잊을 정도다 이 말이죠. 참 스케일이 정말 대단합니다. 예. 뭐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주면 뭐 초목들도 잘 자란다고 하니까 뭐 나무나 그 과일들 채소들도 음악을 감상하지 못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할 뿐이지. 음이 고루 퍼져나가지만 억지로 끌지 않으며 예, 억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 고루 퍼져나가는 그 변화를 즐기는 거죠. 그윽해서 아무 소리가 없는 듯하다. 정처 없이 움직이고 깊숙하게 머무르며 죽은 듯 살아나고 찬 듯 하다가 펼쳐지며 흐르는 듯 흩어져서 일정한 소리에 얽매이지 않았다. 제가 이거 그냥 번역을 마구 합니다만 사실 이 한 귀절 한 귀절 엄청 오랫동안 생각해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그 한문을 한번 좀 보시면서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를 의심해서 성인에게 질정해 보려고 하지만 성인은 실정에 통달하고 천명을 이룬 분이다. 내 몸에 타고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도 나의 감관은 모두 갖춰져 있고 말이 없어도 마음으로 기뻐함을 일러 하늘의 음악이라고 한다. 야, 하늘의 음악은 말이 없어도 마음으로써 기뻐하게 해주는 그 음악이 하늘의 음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가 없어도 마음으로 느껴지는 음악이죠. 아무 소리가 없어도 마음으로 느껴지는 음악. 말이 없어도 마음은 기쁨으로 유염 씨가 이를 두고 들으려 해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보려 해도 그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천지에 가득 차고 세상을 감싸고 있네.
라고 칭송했던 것이다. 그대가 이것을 들으려 했지만 들을 수가 없었으므로 그래서 어지러워 뭐가 뭔지 몰랐던 것일세.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고 보려 해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게 노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 음악이란 두렵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니 두려움으로 숭배하는 것이요. 두렵기 때문에 음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참 이게 음악이 음악의 기원 문제에 관해서 음악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겠죠. 아마 장자가 말한 이 설도 중요하게 음악의 기원 문제에 대해서 채택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두렵기 때문에 만들었다는 말을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다시 조금씩 소리를 풀어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음악을 맞추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이므로 어리석고 어리석음으로 도와 하나가 되나니 도야말로 내 몸에 간직하고 그와 함께 할 만한 것이라네.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서 도와 합의를 이루도록 만드는 음악이 함지라고 하는 음악이라는 거죠. 인간의 인식작용을 다 버려버린 상태에서 마치 어리석은 듯 몽롱한 상태에서 도와 합의를 이룰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해제를 보겠습니다. 예. 자, 한 서너 줄쯤 띄어서요. 유가의 음악론은 얘기 악기 편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장자의 이 단락은 유가와 구별되는 도가의 음악론으로서 음악의 경지를 잘 보여준다. 유가에서는 질서와 조화를 중시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 간의 상하전후를 나누어 놓고 그 분리된 계층 간의 조화와 합을 도모하는 것이다. 예, 이게 이제 그 얘기 악기편에 보면요. 예하고 악이라고 하는 두 가지 그 수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상하를 나누는 원리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누어진 상하를 조화시키는 원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로서 구분을 해고 상하 질서로 다 구분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상하 관계로 모든 인간 관계를 나누어 버리면 너무 세상 사는 게 좀 힘들고 어렵고 무미건조하니까 음악으로서 하나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얘기 악기편의 말이고 그게 유가의 음악론입니다. 참 재밌는 발상이에요. 예로서 상하를 나누고 음악으로서 또다시 하나로 만들어준다는 건데 그렇게 할 바에는 왜 그걸 나눈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면 나누지 말지 나눠놓고 또다시 하나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비판적으로 말을 하자면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죠. 병을 먼저 준 다음에 약을 또 만들어주는 거죠. 이 도가에서는 이제 그런 식의 그 육아의 그런 뭐랄까요 그 계급주의적인 그런 발상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뭐로 그럼 나누냐? 뭐로 조화스럽게 만들어준다고 나중에 또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왜 병을 주고 나서 다음에 약을 주려고 하는 거야? 차라리 병을 주지 말지, 내버려 두지, 그냥. 예. 내버려 두고 천연의 음악을 즐기도록 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걸 왜 인간사회들 관계를 그렇게 분열시켜 놓고 나서 나중에 또 통합을 해준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느냐, 그 말이죠.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니냐. 얘를 나누는 이유는 왕으로서 군림하고 싶기 때문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 왕으로서 군림하고 싶기 때문에 얘를 안 나눌 수가 없고. 군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사회가 너무 무미건조하고 어렵고 비명이 곳곳에 들리니까 음악을 통해서 치유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과연 치유가 될 것인가. 예. 그야말로 인민의 그 고통을 마비시키는 아편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유가의 악론에 있어서는. 자, 모든 인위적 요소를 제거한 무의 자연의 음악이 결국 도에 흐르는 음악의 궁극적 경지라고 한다. 음악이란 두렵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말은 자연의 위력 혹은 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음악을 만들어 바쳤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대 음악의 기원이 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른 것이라고 하지만 장자의 음악이란 두렵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든지 두려움으로 숭배하게 되었다라는 구절은 마치 현대 인류학자의 글을 읽는 것처럼 고대 음악의 발생 동기를 실감나게 설명해 준다. 예. 자, 그 다음 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5장 제사가 끝난 제홍의 운명. 예. 공자가 서쪽의 우리나라에서 유세를 하는데 안연이 노나라의 악사 사금에게 물었다. 예. 우리나라와 노나라는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습니다. 예,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진나라가 이제 한, 위, 조 세 나라로 이제 분열이 되면서 이제 전국시대가 이제 나누어졌다고 하는데 그 중원이죠. 중국 문명의 아주 그 중심 지역입니다. 자공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자, 선생님의 여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환천하가 이제 공자는 철환천하의 대명사죠. 철환천하. 수레를 타고 천하를 돌아다니는 사람이죠. 경륜을 펴기 위해서. 예. 명분은 경륜을 펴기 위해서죠. 예. 그리고 이제 수레를 타고 돌아다니는 거니까 이 여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악사에게 물었어요. 악공. 악공은 그렇게 높은 신분은 아닙니다. 되게 저 악사하고요, 점치는 사람은 맹인을 많이 쓰기도 했어요. 맹인. 악공하고 점치는 사람은 맹인을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악사는. 사금이 대답했다. 애석하지만 자네 선생은 공부는 곤궁을 당할 것이오. 이 음악을 통해서 점을 친 거예요. 음악을 가지고. 이 지금 노나라 악사 사금이 음을 가지고 점을 친 거예요. 음을 가지고. 어째서입니까? 사금이 대답했다. 제사 때 짚을 제홍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 제홍으로 신주를 모시는 그 풍습은 없는데 중국이 저 선진시대는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지푸라기로 이렇게 사람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제사를 모시고 그걸 이제 신주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집제홍은 도로에다 버렸대요, 또. 그래서 그걸 수레가 밟고 가거나 사람들이 밟고 가게 만들었대요. 그 참 이해할 수 없는 풍습이에요. 신주를 모셨으면, 신주단지 모셨을 때는 잘 그걸, 우리 풍습 같으면 그걸 잘 모셔두거나, 신주 모시듯이 잘 모시두거나 아니면은 우리 풍습으로는 불태웠을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밟고 지나가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거기다 동전도 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손을 타게 만드는 거죠. 동전을 빼가도록 어린애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풍습이 있어요. 참, 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마 그게 이제 부정 타는 걸 방지하기 위한 액땜 같은 걸 이 지풀제홍을 통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게 한국 풍습하고는 좀 다릅니다. 중국의, 저는 소수민족의 풍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 소수민족의 풍습.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야만스러운 풍습이죠. 점잖은 풍습은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중국 문화가 원래 그래요. 잡탕이기 때문에 야만스러운 풍습이 많습니다. 중국에. 제사 때 짚을 제홍은 아직 신주로 모시기 전까지는 좋은 상자에 담아서 울긋불긋 수놓은 손으로 싸두었다가, 이건 이제 굉장히 귀하게 모신다는 거죠. 제관이 재개하고서 그것을 모셔놓는 법이요. 하지만 제사를 마치고 나면 기루에 내동댕이진, 이걸 기루에 반드시 버려야 돼요. 길에 버려야 됩니다. 길에 버려야 되는 법이 있어요. 길 가는 사람이 밟고 다니고 나무꾼이 주워다가 불쏘시개로 뗄 뿐이요. 집으로 만들었으니까 뭐 불쏘시개로는 좋겠죠. 마냥 제홍을 다시 주워다 좋은 상자에 담고 수놓은 천으로 싸놓고 그 밑에서 누워 잔다면 아마 그는 악몽을 꾸지 않으면 눈에 동티가 날 것이요.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액땜이죠. 액땜. 예. 우리 옛날에 눈 다래끼 나면 이렇게 눈썹을 뽑아다가 도구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그럼 누가 발로 툭 차면 그 찬 사람이 그걸 뭐 눈병이 이제 옮아간다 이런 이제 풍습이 있고 이제 그런 풍습 비슷한 것 같아요. 눈에 동티가 난다는 말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왜 하필 눈에다가 얘기를 했을까? 지금 그대의 선생은 옛날에 선왕들이 이미 던져버린 제홍을 주워다 놓고서 제자를 보하다가 그 밑에서 논일매 누워 자고 있는 경입니다. 이거 참 너무 참 그 공자를 너무 비판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미 주나라에서는 다 제사를 모시고 나서 내동댕이 친 제홍을
공자라는 사람이 주워다 모셔다 놓고 다시 제자들하고 재홍을 받다 놓고 신주무주지 모시고 있다는 거죠. 이미 다 버렸는데, 이미 제사는 끝났는데, 이미 시대는 변했는데, 공자는 변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옛날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죠. 아, 옛날이야 노래만 부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시대가 변한 걸 알지 못하고. 그래서 송나라에서는 나무가 잘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쫓겨났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밑에 별표 한 대를 보십시오. 송나라의 사마관추가 공자가 나무 아래서 강론을 하자 나무를 베어버렸어요. 밉다고 쫓아내려고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또 당한 그 내용은 뭐냐면 광땅에 이르자 공자가 이제 우리나라에 갔다가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얼른 떠납니다. 그러자 이때 이제 광을 지나가는데 광땅의 사람들이 병난을 일으켰던 양우라는 인물과 공자의 인물을 착각을 해가지고 5일 동안을 가두었다가 쫓아냈다 이 말이죠. 야, 이거 5일 동안 동네 사람들한테 붙잡혔다가 간신히 탈출을 한 것인지 어떻게 하여튼 풀려나니 말하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옛날에 텃세 같은 걸 생각하면 텃세, 예, 저는 텃세라고 봅니다.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때려줘서 지나가니까 붙잡아 둔 거죠.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하고 신분 확인할 때까지 붙잡아 둔 걸 거라고 봐요. 은나라 주나저 극근 공궁이야 말로 악몽이 아니겠는가. 진체 사이에서는 포위되어 이랫동안 조리한 음식을 못 먹고 죽어도 이 진체지간에서 굶은 얘기도 유명한 이야기죠. 이 논어에 보면 이 세 가지 그 공자가 당한 곤핵 이야기가 곤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송나라에서 나무를 잘리고 우리나라에서는 5일 동안 잡혔다가 죽을 뻔한 거죠. 그러다가 진체의 사이에서는 진체 사이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국경선이죠. 국경. 황량한 국경 지역에서 먹을 것이 떨어져가지고 7일 동안은 굶었다는 얘기죠. 참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철안천하를 했다는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봐요. 이게 공자만의 순환이 아니고 이 당시에 그렇게 돌아다닌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악몽이 아니겠는가.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물길로 가려면 배를 타는 것이 좋고 육지로 가려면 수레를 타는 것이 좋은 법일세. 벌써 이게 상당한 문명사회 속에서 할 수 있는 말이죠. 뭐 물로 강이나 바다로 가려면 배를 타고 땅으로 가려면 수레를 타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배는 물 위를 갈 수 있지만 그것을 땅에서 밀고 가려 한다면 평생이 걸려도 몇 길도 가지 못한다네. 옛날과 지금의 차이는 물과 땅의 차이와 같지 않을까. 주나라와 노나라의 차이는 배와 수레의 차이와 같지 않을까. 이거 참 재밌는 말입니다. 비유인데요. 시간과 공간이 달라졌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공자는 이걸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변화, 공간의 변화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정말로 재미있는 비유이고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네. 시간과 공간이 다르다는 거죠. 그 과거를 가지고 계속 그걸 내버린 재홍을 주워다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격이라는 거죠. 이미 제사는 끝났는데 제사는 며칠 전에 끝났는데 그 재홍 주워다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재홍은 이미 시후가 만료된 재홍인데 아주 재미있는 비유예요. 또 시대가 이렇게 다를 뿐만 아니라 주나라와 노나라도 달라요.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걸 같다고 보지 말라는 거죠. 왜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자꾸 같다고만 하느냐. 세계화 문제 있잖아요. 요새 우리 뭐 한때 세계화 이야기 많이 나왔고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썩 들어갔지만 예. 왜 각자 다른 특수성을 인정을 못해주고 그 국민 사람들의 기준에 똑같이 맞춰가지고 따라하느냐 그 말이죠. 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독자성이 있고 예. 뭐 서양 사람들은 뭐 각각 자기들의 고유한 또 문화가 있는 건데 그걸 일률적으로 맞추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죠. 주나라와 노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주나라와 노나라는 달라요.
산동 지역 사람들이 다릅니다. 예, 덩치도 크고요, 호탕하고 예, 약간 호골스러운 기질이 있어요. 산동 양산박 수호지의 양산박의 고향이기도 하고 예, 그런 좀 기질이 있습니다. 지금 주나라에서 행하던 것을 노나라에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를 배를 땅 위에서 미는 짓과 같다 이 말이죠. 이 참 대단한 그 비유예요. 애는 써도 효과가 없고 도리어 화를 당하게 된다. 이런 자들은 막힘없이 놀리며 외물에 순응하는 자유로운 경지를 알지 못한 것이라네. 이 구구절절 이 사금의 비판은 저는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대는 방아두레를 보지 못했는가? 앞 시간에 방아두레 나왔었죠. 방아두레 사진. 이게 몇 쪽에 나왔더라? 방아두레가. 방아두레가 자궁 이야기는 예, 213쪽. 그 213쪽에 있는 도표가 방아두레입니다. 길고라고 부르는 방아두레. 이건 뭐 기계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뭐 예. 힘의 원리를 힘점의 원리를 이용한 간단한 장치죠. 두레박을 잡아당기면 내려가고 놓으면 올라와서 그러니까 돌을 한쪽에 매달아 놨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돌의 무게로 쑥 하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방아두레의 원리는 힘은 똑같이 쓰는 건데 물을 떠올릴 때의 그 힘을 절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잡아 당기는 것은 편하거든요. 이렇게 드는 것보다. 그걸 이용한 거죠. 방아두레는. 노동량은 똑같습니다. 노동량은 똑같은데 일단 힘을 좀 아낄 수 있도록 고안을 한 거죠. 이게 잡아 당기는 것은 쉽고 들어 올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당기는 대로 움직이지만 사람을 잡아당기지는 않는 것이다. 그렇죠. 네, 사람이 당기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지 뭐 돌이 사람을 잡아당기는 건 아니죠. 그렇게 당기는 대로 오르락내리락 움직이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일이 없다네. 그냥 뭐 당기면 당기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게 맡기는 거죠. 네, 이걸 인순이라는 말로도 이제 도가에서는 표현합니다. 따라서 가는, 따라하는 거죠. 따라가는 걸 인순이라고 해요. 인순. 그래서 사망오제의 예의법도는 서로 같아서 훌륭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다스려지기 때문에 훌륭하다고 하는 것이고 비유를 들자면 사망오제의 예의법도는 배나 귤 혹은 유자 등과 같이 그 맛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입에 맞는 것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맛으로 통일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배 맛이 다르고 귤 맛이 다르고 유자 맛이 다르지만 다 맛있게 느낀다는 거죠. 근데 공자는 지금 뭐라고 할까요? 배가 맛있다고 해서 배 맛 한 가지로 통일하려고 하는 거죠. 모든 음료수를 배 맛 음료수로 통일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의법도란 때에 따라 변하는 거야. 지금 가령 원숭이를 잡아다 주공이 만든 예복을 차려 입혔다고 가정해 보게. 그 원숭이는 틀림없이 관복을 물어 뜯고 찢어버리고는 시원하다고 할 것에 옛날과 지금의 차이라는 것도 원숭이와 주공이 다른 것과 같다네. 서씨가 가슴병을 앓아서 이마살을 찡그리고 있었는데 그 마을의 추녀가 그 모습이 예쁘다고 생각해서 집에 돌아오자 이마살을 찡그렸다네. 이게 효빈의 고사죠. 네, 서씨 효빈. 그러자 그 마을의 부자들은 그 꼴을 보고는 문을 굳게 잠근 채 밖에 나가려 하지 않았고 예, 그 마을의 처녀들이 전부 다 이마살을 찡그리고 있으니 너무 꼴보기 싫어서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처자를 이끌고 이사를 가버렸다고 하네. 그 추녀는 찡그린 모습이 예쁘다는 점은 알았으나 찡그린 모습이 예쁜 까닭을 알지는 못했다네. 애석하지만 자네 선생도 곤경을 치를 것이에요. 야, 참 이거 뭐 사금이라는 분이 참 대단한 분입니다. 자, 여기 이제 주인공이 안현인데요. 네, 거기 해제에서는 안현을 조금 소개를 했습니다. 춘추시대 노나라 사람이고요. 그 곡부를 가보면 공자의 그 사당하고 굉장히 가까운 데 있습니다. 안현의 사당이 아주 가까워요. 바로 뭐 담으로 붙어있다고 해도 될 정도로 가까이 있습니다. 수제자였으나 32살의 나이로 요절했다. 가난했지만 편안하게 도를 즐겼고
간빈낙도라는 말이 이제 한연에서 나왔고요. 열심히 공부하여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으며 특히 공자가 강조한 인을 실천하여 공자의 칭찬을 매우 받았어요. 아주 안연을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닫는다는 문일지십이라는 말은 바로 그의 재주를 지칭해서 한 말이었고, 네, 그가 요절했을 때는 하늘은 나를 버린다라는 탄식을 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공자의 아들이 죽었을 때보다도 이 아내가 죽었을 때 공자가 탄식한 그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후에서는 복성공으로 추존되었고 72연의 천머리에 배열되었다. 네. 장자서에도 안연은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구도자의 캐릭터로 설정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스승을 대신해서 노나라 악사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 악사는 도가사상에 입각해서 공자사상이 변화에 적응할 줄 모르며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악공이 이만한 식견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참 대단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강물과 바다의 문답. 이게 상당히 긴데요. 좀 쉬었다가 해야 되겠습니다.